강인봉의 올댓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무자전거의 강인봉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덥죠? 예.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는 저희 콘서트 하느라고 좀 정신없었고요. 네.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신 덕분에 콘서트 잘 끝나고 월요일은 하루 종일 아주 집에서 빈둥빈둥 가장 좋은 일을 했어요. 네, 어떻게 콘서트 연습하시고 막 바쁘게 보내실 때가 덥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계실 때가 더 덥습니까? 뭐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네. 아니면 그 몰입할 일이 이제 잠깐 없어져서 그러는 건지 지금이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자신의 일을 몰입할 때가 훨씬 네. 예. 그렇습니다. 덥다 덥다 하지 마시고 뭔가 할 일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서울 뮤직 페스티벌도 시작이 오늘부터 네, 시작이 되고 됐고요. 또 바캉스철이라서 뭐 각 가지 공연들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이번엔 좀 특별한 공연들을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일단 그 서울을 벗어나서 해변에서 또는 그 산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울산에서 열리는 별들의 음악 축제가 있죠. 울산 썸머 뮤직 페스티벌. 네.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네. 동안 울산 지역의 해수욕장 그리고 문수경기장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서울 도심지를 떠나서 휴가지에서 즐기는 콘서트라 네. 야,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해변에서 즐기는 콘서트죠. 네. 네, 일단 뭐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거기서 그렇죠. 또 멋진 음악, 멋진 콘서트 함께 하실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으시겠죠. 네. 특히 이 울산 콘서트는 참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23일 그 오프닝 무대는 성시경 씨, 모세, 별, 주얼리 이런 젊은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네. 아주 환상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군요. 또 24일은 또 분위기를 확 바꿔서 현철 씨, 서른도 씨, 남진, 네. 또 트로트. 어른들이 많이 예. 좋아하시는 예. 트로트 가수들이 아주 좀 총 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그런 거 하면 25일에는 힙합이나 랩, 댄스, 힙합, 레게 뭐 이런 쪽의 뮤지션들 조피비, 네. MC, 몽, 뭐 김지환, DJ 씨 시원하겠죠? 네. 뭐, 그날 그날 아주 즐길 거리가 다양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온 가족이 만약에 23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울산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낮 동안은 해수욕을 네. 즐기시고 저녁 시간에는 또 콘서트를 즐기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게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콘서트들이 열리는데 네, 네. 26일 날은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싱싱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네. 정세한 씨, 유익종 씨, 임지훈 씨, 남궁옥풍, 사랑과 평화 이런 팀들 네. 좀 추억과 그리고 뭔가 그 낭만이 가득한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팀들이 나오는데요. 가수들은 휴가철도 못 보내겠습니다. 27일, 28일도 계속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휴가죠. 예. 바닥 구경도 하고요. 아마 27일이 거의 그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소를 그 전에는 울산 지역에 있는 그 진하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에서 해변가에서 해변에서 하다가 네. 문수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네. 일단 제목은 영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뭐 보아, 버즈, 강타, 신혜성, 윤희, 천상지, 김건모 뭐 진짜 화려하네요. 뭐 출연진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겠죠. 구경하시다 보면은 국내 인기 가수들 총 출동하는 거예요. 네. 또 29일은 또 아주 파워풀한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예. 네. 락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락 하면 저는 전인권, 전인권 씨, 안치환, 김경호, 뭐 마야, 소찬이 국내 락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락 주자들이 네. 정말 파워풀한 그런 락 페스티벌을 네. 펼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국내 내노라하는 가수들이 울산 별들의 음악 축제 정말 네, 말 그대로 별들이군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이 관람은 무료예요. 그래요? 네. 예. 뭐 특별히 입장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울산 지역으로 뭐 휴가를 떠나신다고 네. 하면 보너스로 또 네, 콘서트. 저녁에 시간만 내시면 뭐 이 서머 페스티벌이 올해를 세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울산 지역이 근처에 좋은 해수욕장도 많고요. 그리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서머 페스티벌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울산뿐만 아니라 뭐 경주, 부산, 뭐 네. 남해안 쪽 이쪽은 뭐 근처에서 모이기 쉽거든요. 금방 저녁 때 낮에 네. 놀다가 저녁 때 그쪽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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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해변 축제가 열리는 건 없나요? 뭐 울산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또 한참 위로 쭉 올라가면요. 동해안도 많이 좋아하시죠. 설악산, 동해안. 이번에 올해는 이제 두 번째죠. 대한민국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네. 네. 작년에도 뭐 한 일주일 이상 열렸던 걸로 아는데 올해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네. 그럼 뭐 시간만 맞으면 둘 다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요 대한민국 음악 축제. 이 음악 축제는 해변이 아니라 청초호, 영랑호, 그리고 설악산, 그리고 고성 예.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바닷가이긴 하지만 바다보다는 네. 그 산과 숲의 느낌을 좀 많이 갖는 그런
그룹이에요. 네. 작년에 저희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네. 이제 참여를 하긴 하는데 뭐 단순한 어떤 가수의 콘서트만이 아니라 뭐 조수미 씨가 출연하는 클래식 콘서트 그리고 국악과 재즈의 만남 그리고 신중현 우리나라 락의 대부죠. 신중현 씨의 락 콘서트도 열리는가 하면 네. 뭔가 어떤 음악적인 면의 다양함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랄까요 숲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들은 참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네, 바다에 이어서 숲에서 숲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네. 콘서트라 참 듣기만 해도 더위가 좀 어느 정도 물러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시간만 있으면 7월 말에 울산 쪽 해변에서 콘서트 그래요. 예. 7번 북도 타시고요. 쭉 네. 올라가시면 바로 동양공원 잡고 가실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또 뭐 테이, 뭐 모세, 성시경 뭐 이런 좋은 가수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요. 네. 뭐 가수의 공연, 클래식, 국악 뭐 한여름 밤에 숲속의 정취를 한번 한껏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 아유 뭐 저거 뭐 번잡하기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여름밤에 콘서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시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예. 네. 작년에는 저희가 그 설악산 쪽에서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나무가 쫙 둘러싸여 있고 네. 이렇게 일몰이죠. 황혼이 딱 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저도 막 그 분위기에 빠져서 어떻게 노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이 대한민국 음악축제도 역시 무료이죠? 네. 이 역시 따로 티켓 뭐 입장권을 발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휴가까지 가서 입장료 내라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다 보면, 무료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그쪽도 관광이나 지역 축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바로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 글피. 네. 또 제주도에서는 또 약간은 광란이라고까지 모았는데 신나는 그런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요. 네. 네. 보니의 맛이죠. 그럼요. 보니의 디스코 맛이죠. 시대라면은 예. 네. 디스코 시절을 겪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보니의 노래에 맞춰서 춤 한번 앉혀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네. 보니의 내한 공연이 제주도에서 열려요. 네. 제주도에서. 뭐 보니의 그러면 뭐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든가 그렇죠. 네. 무슨 써니, 써니. 예. 뭐 이런 노래들. 뭐 가장 최근 히트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해피송 이런 노래들일 텐데 사실 그런 전성기를 지나면서 보니엠이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팀이 이렇게 멤버 교체도 잦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니엠이란 팀 자체가 여러 팀이 생겼던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내한하는 보니엠은 가장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디스코 음악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아주 각오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네. 사실 듣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엠이 누구야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음악 들으면 아십니다. 아, 노래 들으면 네. 음악을 들으면 기억이 나죠. 요즘도 그 노래에 맞춰서 춤들 많이 추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드 팬들의 그래요. 기대도 크겠지만 네. 제주도를 찾으신 만약에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 보니엠의 공연 한번 찾아보시면 네, 또 추억에 네. 또 빠져서 예. 많은 추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니엠의 사운드가 디스코의 레게 사운드가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좀 시원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원한 여름밤, 제주도의 푸른 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보니엠 멤버들은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뭐 한참 전성기 때는 젊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륜이 많이 쌓였을 텐데 네. 네. 그 이 디스코 음악도 그 연륜이 어느 정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디스코라는 장르 자체가 연륜이 있는 분들이 부르게 되면 좀 색다른 맛이 나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디스코에 락을 뭐 혼합을 시켜서 여러 가지 그런 네. 파생 장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디스코, 전 세계적인 디스코 붐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원료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여름에는 휴가 계획에 이 콘서트 계획을 조금 좀 생각을 하셔서 예,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네. 뭐 콘서트도 즐기시고 네. 여름 휴가도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무료라고 하니까요. 네. 이거 아주 뭐 잘만 스케줄 짜셔서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추억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네. 휴가도 즐기시고 콘서트 즐기시면 뭐 일석이조겠죠. 자, 오늘 정말 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신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알찬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콘서트를 즐기기 위한 계획 스케줄표 네.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름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